안녕하세요. 해산물의 꿈 백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해산물들이 대체적으로 가격이 좋네요. 자, 그럼 오늘 노량진에는 어떤 해산물들이 가격이 저렴한지 저와 함께 구경 가시죠. 백대표 subscribe and follow me. 자, 서해 5도를 제외한 나머지 서해 지역은 내일 모레 21일부터 꽃게들이 금어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꽃게 물량이 별로 없었는데요. 특이적인 게 암꽃게보다 수꽃게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암꽃게들은 알을 털어낸 녀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알들은 것만 가져오다 보니까 경매 물량이 적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서해 5도 같은 경우는 7월 20일부터 금어기라고 그래요. 산지에서는 많이 유통되겠지만 노량진에는 내일까지만 꽃게가 나오고 모레부터는 물량이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도 내일 노량진을 방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가격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제가 좀 아까 암꽃게보다 수꽃게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꽃게는 요새 가격이 저렴하죠. 그렇지만 산란기여도 살은 유지되던 녀석들이 수꽃게죠. 그래서 가성비적으로 수꽃게를 접근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수꽃게 대짜리 같은 경우는 키로당 11,000원 정도의 낙찰들이 됐고요. 중짜리 같은 경우는 키로당 9,500원이 낙찰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소짜리는 8,000원, 뭐 6,800원 막 이렇게 낙찰이 됐어요. 암꽃게 대짜리 같은 경우는 낙찰 고가가 키로당 34,500원이었고요. 중짜리는 키로당 27,000원, 소짜리는 키로당 22,000원 정도의 낙찰이 됐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가격은 여러분들이 거의 실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낙찰 고가를 말씀드렸지만 평균이라는 게 있잖아요. 더 낮게 낙찰 받으신 분도 있으니까요. 조금은 아쉽 지만 이번 시즌 꽃게는 보내주고요. 금어기 끝나고 숫꽃게로 다시 꽃게들을 만나보시죠. 꽃게 경매가 끝나고 새벽 4시가 되면은 대게와 킹크랩 경매가 시작되죠. 근데 오늘 특징적인 게 꼬물이 블루 킹크랩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리는 축처져 있고 거의 주둥이만 살아있는 녀석들을 꼬물이라 그래요. 제가 지은 이름입니다. 이런 녀석들은 한두 시간 안에 완전히 용궁으로 떠날 녀석들이에요. 물속에 넣어놔도 99.9% 죽습니다. 그런 이유로 소매점포 사장 님들은 이런 녀석들을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일반 소비자들은 이런 녀석들을 구매할 만합니다. 집에 가서 바로 쪄먹을 거잖아요. 이 녀석들은 그래도 수문식이기 때문에 살의 맛도 완전 활성도가 좋은 녀석들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 녀석들 얼마나 하는지 경매 모습 보시죠. 저쪽 줄은 낙찰 고가가 키로당 32,500원에 낙찰이 됐어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가격은 조금씩 저렴해져서 키로당 28,000원 선에서도 낙찰이 됐습니다. 오, 가성비 괜찮지 않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추천드리는 녀석들이 절지가 있거나 이렇게 꼬물이들을 추천드리죠. 이런 녀석들이 가성비가 좋아요. 그리고 이쪽 줄 녀석들이 조금 더 가성비가 좋았는데요. 이 녀석들은 키로당 33,500원이 낙찰 고가였습니다. 이런 녀석들은 도매 쪽에 에서 구매가 가능해 보이는데요. 3만원 후반, 비싸더라도 4만원은 안 넘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요런 녀석들이 많이 나오니까요.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위, 3위, 자, 3만 1000원, 털어라! 하나, 20번, 500원. 자, 이 녀석들은 마가단 대게인데요. 마가단 대게 중에서도 A급인 녀석들이에요. 사이즈도 좋고 활성도도 좋고 가슴도 빵빵했습니다. 이런 녀석들은 오늘 키로당 3만 500원에 낙찰이 됐는데요. 아, 정말 저렴한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경기가 어려운 시기인 건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먹거리 물가는 많이 오르는데 갑각류들은 요새 가격이 너무 좋죠. 외식을 한번 이런 녀석들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좀 전에 보셨던 녀석들은 A급이었다면 이 녀석들은 B급의 마가단 대게입니다. 지금 보시는 녀석들은 다리가 다 달려있거나 다리가 하나 없는 절지 대게고요. 이 녀석들은 다리가 하나 두 개씩 떨어져 있는 절지 마가단 대게입니다. 노절지거나 다리가 하나가 떨어져 있는 한 박스는 키로당 24,000원에 낙찰이 됐고요. 지금 보시는 이 녀석들은 다리가 하나 두 개씩 없는 녀석들인데 키로당 21,000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정말 가격 좋지 않나요? 이 정도면은 저는 정말 가격이 좋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같은 가격이 비쌀 때 대비 정확하게 절반 정도 되는 가격이에요. 요즘 대게들이 반값 대게라고 말할 수 있는 녀석들이죠. 요새 지속적으로 제가 갑각류를 추천드리는데요. 요번 주 역시 대게 킹크랩 추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은 한 1.5kg 정도 나가는 브라운 킹크랩이에요. 이 녀석들은 오늘 41,500원에 전부 낙찰이 됐는데요. 브라운 킹크랩이 요새 물량이 없으니까 브라운 킹크랩은 가격이 조금 올라갔어요. 이런 녀석들은 3만원 초중반대에 낙찰이 돼야지 알맞은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녀석들은 여러분들이 소매점 가시면 4만원 초중반대에 구매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경매장 쪽은 오늘 물량이 많이 없는 관계로 이 정도로 간단히 하고요. 여러분들이 실구매할 수 있는 점포들을 한번 다녀볼게요. 자, 이곳은 C06 기둥 앞에 있는 돼지수산입니다. 꾸준히 요새 대게를 갖다 놓고 판매를 하시죠. 오늘은 절지대게를 갖다 놓으셨는데 대게 상태들이 썩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네요. 그래도 살수율은 괜찮았어요. 이 녀석들 키로당 23,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신다는데요. 가성비적으로 접근하시면 충분히 만족하실 거 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벽 경매장에서 구매가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곳 돼지수산으로 와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곳은 폐류 03 순천만상이에요. 이곳이 갑각류를 취급하는 점포들 중에서는 규모가 꽤 있는 점포입니다. 자, 순천만상에는 A급 대게들을 키로당 33,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절지대게 같은 경우는 키로당 3만원에 판매를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순천만상에 같은 경우는 소매 위주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좋은 녀석들을 많이 갖다 놓고 판매를 하세요. 뭐 그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킹크랩 같은 경우는 절지 블루 킹크랩 이 녀석들은 키로당 65,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브라운 킹크랩은 키로당 48,000원에 판매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자, 이곳 순천만상에는 대체적으로 대게 킹크랩을 저렴하게 판매를 하는 점포 중에 한 곳이에요. 갑각류를 구매하실 때 한번 들려봄직한 점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곳은 B20 기둥 앞에 있는 무진장 수산입니다. 먼저 보이는 게 브라운 킹크랩이네요. 브라운 킹크랩 같은 경우 무진장 수산은 사이즈별로 세 가지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1.5kg 내외짜리는 키로당 42,000원, 2kg짜리는 키로당 65,000원, 4kg 내외짜리는 키로당 70,000원씩에 판매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가단 대게 같은 경우는 이 녀석들 A급이에요. 이 녀석들은 키로당 38,000원에 판매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무진장 수산은 단톡방 운영하고 계신 거 아시죠? 영상 설명란에 링크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갑각류 쪽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요새 맛있는 횟감들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러 가시죠. 자, 오늘도 여지없이 활어 횟감들 경매장은 활기가 넘칩니다. 아주 분주하게 경매가 진행되고 있네요. 지금 제철 생선하면 단연코 1등이 민어죠. 근데 오늘 경매를 살짝 봤는데 민어값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자, 이곳은 D20 기둥 앞에 있는 서울수산입니다. 자, 이곳 먼저 보이는 게 민어인데요. 자, 이 녀석은 활민어를 찍어놓은 거라고 하네요. 한 10kg가 조금 안 되는 녀석인데요. 키로당 65,000원에 부분육으로 판매를 한대요. 1kg를 주문하면 실 무게는 400g 정도를 주는데 사장님이 항상 한 500g 정도는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이즈가 작아질수록 키로당 단가는 적어지는데요. 5에서 7kg급은 55,000원, 4kg급은 48,000원 이런 식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줄가자미가 요새 노량진에 곧잘 들어와요. 1kg가 넘는 녀석들은 키로당 12만원에 판매되고 있고 한 마리가 700-800g 정도 나가는 녀석은 키로에 9만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가격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반마리씩도 판매를 하신대요. 우리나라 사람들 이것저것 여러가지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여러가지 섞어서도 판매를 한다고 하시네요. 줄가자미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한 제철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살이 오르고 기름이 찬 시기예요. 그리고 솔직히 1kg급 넘어가는 녀석들은 1년 내내 맛있다고 봐도 돼요. 아무튼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 생선이니까요. 한번 정도 째리셨다가 드셔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물량이 나오니까 여기에 한번 놓치지 마시고요. 돌돔 같은 경우는 자연산과 일본산이 있는데요. 자연산 같은 경우는 워낙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가격 변동이 거의 없어요. 1.5kg급이 키로당 12만원, 1kg급이 키로당 10만원, 그리고 일본산은 2kg급이 키로당 85,000원이라고 하네요. 자, 그리고 북바리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2kg 이상 나가는 녀석들이 키로당 16만원이고요. 1.5kg 정도 되는 녀석은 키로당 13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능성어 보이시죠? 이 능성어는 국내산 양식인데요. 키로당 35,000원이라고 얘기하시네요. 자, 이 녀석은 일본산 양식 벤자리죠. 기름이 아주 자글자글한 녀석이에요. 이 녀석들은 A급으로 키로당 38,000원에 판매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기름진 생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벤자리 꼭
한번 드셔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 밑쪽으로는 자연산 광어가 보이고 있어요. 자연산 광어는 낚시로 잡아가지고 아주 A급이라고 하는데 키로당 28,000원이라고 해요. 근데 솔직히 살랑이가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강력 추천은 못 드리고요. 자연산 우럭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키로당 28,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는데 거의 다 쑨놈들이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상태 봐도 아주 A급이란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둠회 같은 경우는 요번 주에는 스페셜 모둠회, 민어 모둠회, 민어회를 20%씩 할인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서울수산 단톡방에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단톡방에 계신 분들 한해서 20% 할인을 해드리는 거니까 단톡방에 들어가 보세요. 그리고 사장님께서 단톡방이 1,000명이 되면은 대규모 이벤트를 한다고 그랬거든요. 얼마 안 남았습니다. 79명 남았어요. 어서 들어가 보세요. 자, 이것은 시육 기둥 앞에 있는 돼지수산입니다. 자연산 광어와 일본산 참돔을 잡고 계시는데요. 자연산 광어는 키로당 16,000원, 18,000원 요 정도에 판매를 하고 계신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연산 광어가 산란기가 지난 지 얼마 안 됐죠. 가성비적으로 접근하시면 될 듯 하고요. 사이즈 좋은 일본산 참돔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참돔과 산란 주기가 좀 다른 듯 해요. 가격이 저렴한 B급이니까 저 녀석들 역시 가성비로 접근하면 좋고요.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은 활민어를 찍어놓은 녀석들이에요. 어제까지 살아있던 녀석들이죠. 완전 선어 민어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있더라도 요런 선어 민어를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이 녀석들은 키로당 3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가격 나쁘지 않죠. 키로당 막 18,000원 막 이런 녀석들이 있어요. 그런 녀석들은 살이 막 뭉개지는 그런 식감이 나요. 나는 그게 싫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완전 살아있는 녀석도 있어요. 요 녀석은 키로당 35,000원인데요. 아, 요 녀석 잡아가지고 숙성 하루 이틀 시켜가지고 딱 먹으면 최고의 민어 맛을 느낄 수가 있죠. 민어 암수 구별법 중에서 배를 만져서 구분하는 법이 있어요. 암놈은 좀 말캉말캉하고 쑨놈들은 땅땅해요. 이 녀석은 쑨놈이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민어는 수치를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부터 민어, 암놈은 알주머니를 가지고 있어서 살수율이 좀 떨어지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속 편하게 지금은 드세요. 다음 달 되면은 알주머니가 커져요.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돌가자미도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사이즈 좋죠. 이쯤 되면은 돌가자미도 이제 산란기가 지나고 어느 정도 맛이 돌아왔을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 시기 자연산 광어보다는 돌가자미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벤자리가 지금 막 들어왔어요. 키로당 33,000원, 35,000원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 나쁘지 않죠. 그런데 완전 A급은 아니라는 거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녀석이니까 꼭 한번 드셔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녀석들은 뭔지 아시죠? 제방어입니다. 일본산 양식이고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키로당 3만원 언저리에서 왔다갔다 하던 녀석들이었는데 이번 주는 키로당 23,000원이에요 방어와 거의 비슷한 맛은 가지고 있지만 기름짐은 살짝 떨어지는 녀석들입니다. 방어가 너무 기름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거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으니까 요 녀석도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곳은 B5기둥 앞에 있는 한길통상입니다. 자, 이곳은 아주 빠르게 가격 위주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먼저 보이는 게 남해 참문어죠. 남해 참문어는 5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금어기인데요. 5월 1일부터 9월 15일 중에서 46일 이상의 기간을 지역별로 따로 정하고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어기가 통일된 게 아니라 지역마다 금어기가 다 달라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계속 유통이 되죠. 키로당 38,000원인데 가격은 상당히 높게 판매가 되고 있네요. 금어기라서 그런가? 문어는 산란기 때 조금 더 야들야들해서 더 맛있다고 하네요. 자, 그리고 지금 보여주시는 광어는 제주산 양식 광어인데요. 24,000원이라고 합니다. 제주산과 완도산 양식 광어가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국내산 양식 광어들은 우리나라 자연산과 산란 주기가 비슷해요. 이 점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완도산 광어 같은 경우는 키로당 27,000원씩에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중국산 대왕자발이죠. 키로당 25,000원인데요. 탱글거리면서 기름진 식감을 좋아하신다면 드셔보실만한 녀석입니다. 일본산 참돔 같은 경우는 2kg짜리는 키로당 18,000원이고요. 3kg짜리는 키로당 20,000원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자연산 농어가 요새 노량진에 잘 안 풀려요. 꽁 대신 닭이라고 지금 보시는 이 녀석은 중국산 농어인데요. 점농어
접농어 키로당 18,000원이라고 합니다. 가격이 좀 올랐네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제빵어죠. 4kg 이상급이라고 하는데 키로당 25,000원이라고 해요. 한길통상 역시 제빵어 가격 좋네요. 자, 그리고 자연산 광어 같은 경우는 키로당 21,000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들은 참숭어예요. 표준명 가숭어죠. 한 마리가 눈가리가 삐꾸예요. 자, 요새 개숭어, 숭어가 안 나오고 있어요. 뭐 차선책으로 참숭어도 괜찮죠. 자, 오복상에도 단톡방을 이용하면서 시세 정보와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영상 설명란에 단톡방 링크 끼워놓을 테니까요. 한 번씩 들어가 보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빠이빠이.